1번과 2번은 과거입니다. 1번을 찍으면 이 나라 또다시 두 정강으로 나뉘어서 분열하고 대결하는 정치 반복하게 됩니다. 2번 찍으면 부끄러운 과거가 반복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변화와 미래를 선택해 주십시오. 오늘 새벽 프랑스는 중도 신당의 마크롱을 차기 대통령으로 선택했습니다. 프랑스 국민은 지긋지긋한 60년 기득권 정당 구조를 깼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역사에 프랑스와 함께 기득권 정치의 종말을 고하는 상징 국가가 될 것입니다. 걸어서 국민석으로 120시간, 뚜벅이 유세 5일째입니다. 좀 더 일찍부터 국민 여러분 찾아뵐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생생한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 직접 만나 뵙고 손잡고 사진 찍고 어려운 삶의 이야기 들으면서 정치가 국민의 삶과 너무 동떨어져 있었음을 실감합니다. 걷고 또 걸으면서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했던 이유도 되돌아보고 세상 바꾸겠다는 초심도 더욱 간절해졌습니다.